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뉴에이지에서 나온 비치코머 제품입니다. 와, 요새 뉴에이지 제품들에 진짜 빠져가지고 제품을 계속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 작지만 쫀쫀한 관절과 그리고 조형과 그리고 다이캐스트가 들어간 그런 파츠들과 그 다음에 도색들까지, 물론 풀도색 제품은 아니지만 진짜 적재적소에 포인트 도색이라던가 아니면 고급진 펄도색 같은 거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 펄도색 하나만으로도 이제 좀 펜즈토이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전에 보여드렸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미니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이제 미니 펜즈토이즈 제품 느낌이 납니다. 어쨌든 이 제품 작지만 작은 고추가 더 매운 거를 보여준 그런 뉴에이지 제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뉴에이지 넘버링 41번 비치코머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그만 미니 건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도색 같은 건 따로 안 들어가 있고 진짜 뽑기에서는 나올 법한 크기랑 그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제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총을 껴주면은 이렇게 총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와, 이 조그만 도색에 저 바이저 도색 보이세요? 은색으로? 그 다음에 얘네가 조금 이런 파란색 도색들에 펄 도색을 넣어줬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요런데도 그냥 도색을 넣어준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게. 제가 또 펄 도색 굉장히 좋아해요, 펜즈토이즈 때부터. 그리고 진짜 뭐 얼굴 조형이나 도색도 도색인데 이런 조그마한 데들 포인트 도색들 진짜 굉장히 잘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작은 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인트 튀어나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이런데 파란색으로 진짜 펄 도색들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등짐 거의 없는 조형 가지고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아무래도 조그만 제품에 변신을 넣다 보니까 부족한 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굉장히 대단하게 잘 넣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손바닥만 해요. 진짜 손바닥이 한 반 정도? 그리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안쪽에 좀 볼관절 넣어줘서 회전 말고도 뭐 상하 좌우 되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회전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와,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 올리는 관절까지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팔꿈치 90도 이상으로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와,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이렇게 회전 관절까지 넣어줬어요. 이 조그마한 데서. 대신에 조금 아쉬운 점은 손목이나 손가락이 따로 가동되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의 90도 가까이 숙여줄 수 있는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부드럽지만 그래도 고정될 때 다 되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고요. 뉴에이지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쫀쫀한 관절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핀 관절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낙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스커트도 열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은 볼관절로 이렇게 앞으로 올려줄 수 있고 뒤로는 요정도.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데서도 360도 돌아가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부품 살짝 치워주면 변신 때문에 거의 다 접어줄 수 있는 관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줄 수 있는 관절까지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회전 관절이나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게는 약 15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는 약 6.5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이거는 뉴에이지 클리프 점퍼와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비치코머도 진짜 굉장히 작거든요. 그냥 거의 손가락만한 크기인데 진짜 범블비나 클리프 점퍼는, 야, 근데 저 정도의 크기가 관절도 다 있고 변신도 되는 게 진짜 뉴에이지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뉴에이지 비치코머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뉴에이지 제품들 중에서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이렇게 허리를 살짝 숙여주고 여기 뒤에 있는 부품도 이렇게 살짝 꺾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꺾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등 부품을 살짝 펼쳐주고 슬라이드 이용해서 딱 펴주고 그리고 팔은 여기 옆에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딱 껴주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껴주고 가지고 와주면서 이렇게 차량의 좌석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고 여기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또 합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제품이 무게중심도 굉장히 잘 잡는 것 같고요. 확실히 레전드급 중에서 고급진 제품으로 나와준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주면서 가운데 있는 여기 조인트 이렇게 꾹 껴주고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고 안쪽으로 쑥 접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끝까지 접어준 다음에 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있던 부품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가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 조인트 맞게 꾹 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여기 헤드라이트 있는 부분을 위로 돌려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뉴에이지 넘버링 41번 비치코모 제품의 비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총을 따로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인트가 없다는 거? 뭐 이런 데 하나 만들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운전석, 좌석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같은 건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핸들 느낌 비슷하게 핸들 조금 만들어 넣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퀴는 네 바퀴 다 잘 굴러가게 설계를 해줬고요. 야, 진짜 변신이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지금 뉴에이지 제품들을 다 컴퓨터 앞에다 놔뒀거든요. 이제 뭐 게임하다가 로딩 걸리고 이럴 때 아니면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볼 때 막 만지작거리면서 보는데 진짜 그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손가락이 살짝 보이는 구조, 이렇게 얼굴은 살짝 보이지만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전에 도착을 해서 개봉한 미라지랑 재즈 EX 버전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야, 진짜 미라지랑 재즈도 굉장히 작은데 비치코모까지, 야 이거 봐요. 아 진짜 뉴에이지 제품도 이렇게 진짜 비클로 다 둬도 엄청 이뻐요. 이 작은 제품에서 도색도 들어가 있고 재즈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들까지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고 합금들, 와, 이 미라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합금 여기 다이캐스트 다 진짜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어요. 여기 미라지 뒤에 박스인데 이런 식으로 재즈랑 같이 이렇게 연출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영상으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진짜 굉장히 빠져있는 제품 라인 중에 하나고 물론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만큼 고급지게 나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플라스틱 사출 느낌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급진 펄 도색 넣어준 거 보면 진짜 이 레전드급의 진심인 회사 같아서 더 믿음이 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넘버링 41번 비치코모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